사과나무가 온통 상처투성이다. 고양이 녀석이 한 짓임을 단번에 알겠다. 털숨풀이 미친 엑스마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다. 이 또한 고양이 녀석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심증은 차고 넘치는데 물증이 없으니 이를 웃자면 좋을 거. 이 집사는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용의자들을 추리고 있다. 오늘은 이 집사가 아니라 이 형사 되시겠다. 딱 한 끗 차이인데 좀 뽀닥은 나는 것 같다. 이 녀석은 일명 깜비, 까만 나비라는 뜻이다.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았다. 수잔마치나 천진난만한 녀석이다. 삼비라 불리는 삼색이 나비는 깜비와 같은 날 태어난 형제이다. 스머프로 치면 멋쟁이 스머프, 참 귀엽게 생겼다. 흰비, 이 녀석은 나이로 치면 깜비와 삼비의 엄마뻘이다. 깜비와 삼비를 낳지는 않았지만 꼭 어미같이 챙기고 있다. 마지막 용의자는 타비, 타이거비를 하고 있어서 타이거 나비라고 불렀다. 흰비, 깜비, 삼비와 거처는 다르다. 그런데 꼭 끼니 때만 되면 밥만 먹고 가지요. 이 집사는 잠복근무부터 시작했다. 양이들 습성을 보건대 금방 현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들이 아니었다. 먹이를 먹는 타비에게 신문하듯이 물어보았다. 타비, 어제 3시경에 어디 있었지? 너무 직진하듯이 질문을 했나? 조금은 벙친 표정으로 타비는 낚시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쉬고 있는 삼비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삼비, 어제 수잔 정원에 왔었나? 저기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 어라? 이 녀석 봐라. 수상쩍다. 몹시도 수상쩍다. 의심은 쌓이는데 증거는 없고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진다. 이 집사, 아니 이 형사는 이 녀석들의 아지트로 기습 방문을 해본다. 어라? 삼비 녀석은 후다닥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한다. 여러분, 나 화장실 다녀올게요. 갑자기 이 집사는 이 녀석이 범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던 흰비. 어이 흰비, 자네 사과나무와 원한 관계가 있나? 올여름에 사과가 안 열려서 짜증을 부렸다면서? 누가 그래요? 난 사과 안 좋아하걸랑요? 오라, 사과를 안 좋아한다 이거지? 그래서 못 살게 굴었나? 주춤주춤 자리를 피하면서 흰비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 바보야옹 하면서 혼잣말을 한다. 깜비는 여유만만 질리는 것이라곤 한계도 없는 것 같다. 다음날 이들은 옹기종기 모여앉아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이 집사가 정원을 망치고 있는 용의자로 자기들을 지목하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다. 여전히 깜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품을 하고 있다. 너무나도 태연한 것이 이 녀석은 용의선상에서 빼는 것이 맞겠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태연한 것이 구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엥? 흰비 녀석이 집안을 살피고 있다. 마치 이 집사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 이 녀석 찔리는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한 시간 전 자두나무를 긁는가 싶은 흰비, 그것을 타비가 다 보고 말았다. 어이 타비, 나 스트레칭 한 걸세. 긁은 게 아니야옹. 타비는 뭐래 누가 물어봤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아마도 흰비는 이 사실을 타비가 신고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흰비는 이 집사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삼비도 집안을 훔쳐보며 어슬렁거리고 있다. 천진난만한 깜비도 이 집사를 염탐하는 것 같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을 것만 같았는데
깜비야, 넌 아니지? 너일 리가 없어. 혹시 흰비 녀석이 그러는 걸 봤니? 깜비는 대답이 없었다. 털 수염풀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흰비. 정원 식물들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는 것만 같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집사는 흰비에 대한 의심이 깊어만 간다. 특별히 참치한캔을 따서 흰비에게 내어준다. 흰비야, 다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자. 흰비는 억울하다는 듯이 참치도 사양하고 자리를 떠버리고 만다. 이 녀석은 어쩐지 이 집사를 피하는 듯 뭔가 아는 것이 분명하다. 이 집사는 흰비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너 뭔가 알고 있지? 라고 집요하게 캐묻고 있다. 흰비는 혹시 여기서 쌩지 못 봤어용? 하면서 딴청을 부린다. 아이고, 생지며 새를 물어다 놓은 것이 바로 이 녀석이었다. 수잔을 혼비백산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진지하게 따지기로 하고 어제 일을 먼저 불라고 다그치니까 어렵사리 입을 연다. 어제 3시 30분경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말이다. 에잉? CCTV?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네. 에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내일 카메라 들고 요리로 오세요. 또 하루가 지나 다음날 3시 흰비와 깜비가 자기 아까들에서 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깜비가 사과나무를 박박 긁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약한 사과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너만은 아니라고 믿고 또 믿었건만. 잠시 후 이 집사는 눈으로 보면서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깜비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 술이라도 마셨나? 설마 약을? 털샘플을 데리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앞돌리기? 옆돌리기? 그 어렵다는 업어치기까지. 이건 숨은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누워서 목 조르기 기술? 범인은 바로 그렇게 믿었던 깜비였다. 이 집사는 배신감에 그냥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삼비와 인비는 왜 그리도 안절부절했을까? 범인이 밝혀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흰비가 술술 털어놓고 있다. 자기는 딱 한번 벚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런데 삼비는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고자질을 한다. 그런데 이 집사 눈에는 그 모습이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미같이 보였다. 이 집사는 사건의 전말을 수잔에게 보고하고 수잔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흰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진실을 밝힌 것이 다 알려주고 말았나 보다. 깜비와 삼비가 번갈아 가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수잔은 아니 되겠다면서 급하게 처분을 내렸다. 그 처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집사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양이 감옥이라도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고양이가 넘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높이려는 것일까? 참으로 묘하게 생긴 이것은 그렇다. 시중에서는 10만원은 줘야 살 수 있다는 캣타워 되시겠다. 수잔의 처분은 높이 오르려는 것이 고양이의 습성인 것을 대놓고 올라갈 수 있게 캣타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장미 엄마 수잔이 이제 냥이 엄마 수잔으로 변신을 하려나 보다. 이들의 아지트 옆에 캣타워를 세워주는 이 집사는 식물 집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냥이 집사인 양 숙내를 내고 있다. 박박 긁는 것이 이들의 습성인 것을 냥이들을 위해 스크래처도 만들어 주었다. 주황주황 꽃을 피우고 있는 구절초는 수잔의 처분을 지지하면서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생긴다. 백일홍 에키네시아 뒤로 꽃을 피우고 있는 흰색 구절초는 사과나무도 긁고 캣타워도 긁겠지 하면서 그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소국들은 뚝딱 캣타워를 만든 이 집사를 도깨비 방망이 같다고 응원하고 있다.
드디어 꽃을 피운 청아숙부쟁이도 수잔과 이집사를 응원한다며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었다. 그런데 냥이 녀석들은 찾아올 줄 모르고 대신 수잔 고양이 한 마리가 스크래처를 테스트해준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드디어 삼비가 캣타워에 올랐다. 그런데 이내 가버리고 만다. 이번 주에 꽃을 피우고 있는 수잔의 장미들은 이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다. 풀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도 누르셨죠? 구독, 아이고, 알림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